우리 3월 9일은 그 억울했던 지난 5년을 되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모이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가평 국민 여러분, 우리 문재인 정부는 우리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 안 입고 안 쓰고 우리 자식들을 가르치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자산을 갖다가 여유있게 많이 마련했습니다만 토지 공개념이라는 제도가 지금 어딘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 3월 9일 좌파 정부에 정권을 넘겨주면 대한민국의 토지는 전부 정부 소유로다가 다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준비한 토지를 다 뺏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정부입니다. 우리 이 정부한테 3월 9일에 정권을 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우리는 반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가평군민 여러분, 특히 우리 조정변민 여러분, 수십여 년 동안 우리 수도와 기계 보병사단과 같이 안보에 집중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대는 군인 병력도 줄어들고 시장 경제도 축소되면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아들, 딸들이 서울에 가서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도 15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우리 현 경제 대통령 문재인 정부라고 합니다. 우리 5년 동안에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또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대한민국 빚이 660조 원인데 지금 현재 1060조 원까지 빚이 400조 원이 늘었는데 과연 우리 5년 동안 생활이 나아졌습니까? 그 빚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해서 중국산 태양광 재료를 사다가 전부 다 친환경이니 재생에너지니 전부 이쪽으로 전라남도 신안 가면 전라남북도 가면 토지 임야 모두 친환경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해놓고는 전기값이 올 4월이면 급격히 올려서 우리 서민들을 더 못살게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매건물도 있고 임대차도 있지만 코로나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즘에 우리 전철에 가면 우리 65세 어르신들이 꽉 차서 바람소리로 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전철역 안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전철을 타지 말라고 해놓고는 저녁 8시만 되면 9시만 되면 4명이니 6명이니 상업을 통제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좀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 3월 9일 반드시 정권을 바꿔서 본래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가평군민 여러분, 특히 조정변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갈수록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는 핍박해지고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추경이니 예산을 확대해서 5만 원짜리를 계속 발행해도 5만 원짜리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 여러분들도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 현 정부에서 5년 동안 우리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3월 9일 날은 정권을 교체해서 우리 과거에 열심히 사시던 분들은 행복하게 또 열심히 일하시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가족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3월 9일은 반드시 투표해서 가평군이 65%의 과거 우리 보수표에 발맞춰서 70%를 목표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표를 몰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가평군민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3월 9일 밤 12시는 만세 삼창으로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을 외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